안녕하세요. B급TV의 브루스입니다. 간만에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오래 탔어요. 한 20년 정도 탄 것 같은데, 뭐 미니벨로도 타고 MTB도 타고 당연히 로드도 타고, 뭐 여러분들 이렇게 민망해하는 그런 민망한 호충 쿠키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, 뭐 지금도 집에 MTB랑 로드가 있어요. 아직 뭐 많이 타지는 않는데 처분을 못하고 그래도 가끔 탈 것 같아서. 그렇게 한 20년 정도 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하나로 정착하게 되더라고요.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.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바로 브롬톤입니다. 브롬톤. 뭐 요즘에는 워낙 흔하게 잘 보여요. 물론 이제 아는 분들은 눈에 보이실 거고,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를 만한 브랜드이기도 해요. 영국에서 온 녀석인데, 브롬톤이라고 뭐 알려지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작게 접히는 뭐 그런 자전거다,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한 20년 타다 보니까 이 녀석 하나로 지금 귀결이 됐어요. 브롬톤을 탄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2년 와서 드는 생각은, 왜 진작 타지 않았을까, 이 브롬톤을 왜 진작 안 탔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만족하고 있고, 집에 있는 MTB랑 로드가 뭐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. 항상 이 녀석을 데리고 나가니까. 뭐 뭐니 해도 브롬톤의 장점은 접히는 데 있죠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세상에는 접을 수 있는 자전거와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. 자, 접히는, 접을 수 있는 자전거는 많아요. 뭐 반으로 접히는 미니벨로들, 뭐 자전거들 많잖아요. 이렇게 반으로 접, 그런 것들 많은데, 문제는 접히고 끝이냐,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. 가지고 다닌다는 게 겨우겨우 뭐 차 트렁크에 넣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,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접히느냐. 브롬톤이 바로 그 녀석이에요. 접히는 자전거는 많지만 접을 수 있는,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접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는 저는 브롬톤 이거 하나더라고요. 뭐 이렇게 세울 때 뭐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지만, 접으면 그 이 녀석이 다른 자전거랑 다른 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접으면 세상에서 제일 작게 접히는 자전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접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접히는데, 접히는 크기가 작기도 작죠. 작기도 작은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,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가 되게 용이해요.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 아무래도 뭐 접힌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큰 자전거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고, 저 옆에 세워야 되고, 또 세우는데도 사람들 좀 눈치도 봐야 되고, 물론 이제 이 정도가 작은 캐리어 크기는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민폐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, 지하철을 타잖아요. 이 녀석은 앉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앉아서 지하철 의자라고 하면 이렇게 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만큼 작게 접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. 이게 굉장히 커요.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더라도, 제가 이제 뭐 커버를 가지고 다니는데, 커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좌석버스도 타고 뭐 문제가 없습니다. 정 멀리 갈 때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도 되고요. 물론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자전거는 꽤 있지만, 그렇게 전천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점핑한다 그래요. 자전거 타다가 지하철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또 나와서 또 펴서 타고, 이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는 저는 브롬톤 하나라고 봐요.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, 두 번째는 가지고 나가면 누구나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. 바로 예쁘다는 겁니다. 이 녀석 디자인이에요. 브롬톤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 예쁘다 그래요. 예쁘고 고급스럽다. 뭐 접혀 있을 때도 나름 지금 이 브룩스 안전 같은 게 꽤 포인트가 되지만, 실제로 폈을 때 더 아름답죠, 사실 브롬톤이. 이 브롬톤만의 이 곡선 라인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잠깐 세웠을 때도 굉장히 예쁜 자태가 드러나죠.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 기분 좋은 소리 들으려고 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,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타는 저도 기분이 사실 좋아요.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. 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. 특별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. 여자분들도 다 예뻐하고 타기도 좋아하고, 남자분들도 그렇고. 뭐 로드를 타면 그런 포춘 쿠키 같은 쫄쫄이 바지를 입어야 되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, 그렇게 안 차려 입으면 또 어울리지 않는 자전거들도 있고, 되게 기능적으로 생긴 자전거들도 있고. 그런데 이 녀석은 뭐 뭐든지 다 어울려요.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뭐
똘똘이바지 같은 사이클링복을 못 입느냐? 입어요. 이거 입고 사이클링복 입고 타는 분들도 많습니다. 한강 나가면 그렇게도 어울리고 심지어 수트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. 그렇게 모든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자전거가 또 흔치 않더라고요. 실제로 타보면 부럼트만한 녀석이 없어요. 네,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그러면서도 사실 자전거의 기본기가 안 돼 있느냐? 그렇지 않아요. 스피드도 잘 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6단짜리를 타고 있는데 굳이 6단 사실 필요 없어요. 제가 타보니까 2단짜리만 사셔도 충분해 보입니다. 주행 성능 좋아요. 이 녀석으로도 뭐 시속 30km, 20km 사이 평속을 낼 정도로 예전에 이제 제가 스트라이다를 탔었는데 스트라이다는 솔직히 속도가 굉장히 잘 안 나는데 브롬토는 상당히 차이 나게 냅니다. 물론 이제 로드만큼은 아니겠지만 잘 타는 분들은 이 녀석 가지고도 로드 정도 속도를 또 내기도 해요. 이렇게 기본 성능도 잘 갖춰져 있다. 그렇게 세 가지 접을 수 있는 거, 디자인, 그러면서 기본적인 성능 그런 것 때문에 어디서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 잘 통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전거를 타고 나갈까 했을 때 그냥 이 녀석만 집게 되더라고요. 자 그럼 브롬톤이라고 다 좋을까요? 단점이 있죠. 물론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. 브롬톤이 한 200만 원 정도 해요. 조금 옵션 달고 뭐 좀 더 좋은 비싼 컬러 선택하고 하면은 300까지도 가는데 뭐 200 정도라고 보면 비싸죠. 비싸요. 자전거 하나에 무슨 200만 원이나 하냐.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비싼 자전거들이 많아서 뭐 좀 자전거 타신다 하는 분들은 막 400, 500짜리 이렇게 1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즘에 비하면 그렇게 또 비싼 느낌도 아니에요. 어쨌든 절대적으로는 비싸죠. 200만원 정도 하는 가격과 함께 저는 그것보다도 단점이 이 녀석의 무게예요. 무게 뭐 탈 때는 무게가 상관이 없죠.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가끔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타려면 중간중간에 들고 다닐 때가 생기거든요. 들 때 이제 이렇게 들죠.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꽤 무겁습니다. 솔직히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여자분들한테는 무리예요. 제가 볼 때는 물론 여자분들이 이렇게 힘을 쓰면 들 수는 있겠지만 들고 가끔 계단도 올라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브롬톤의 장점을 충분히 내려면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이렇게 평지에서 끌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은 이렇게 보조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밀고 다닐 수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평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, 이렇게 밀고 다니면 돼요. 밀고 다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안장을 빼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밀고 다니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 다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좀 무거워요. 그렇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 녀석 때문에 손목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. 그거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완벽에 가까운 자전거 같아요.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출퇴근하면서 자전거 그때그때 타면서 좀 건강도 챙기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리해서 사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한번 사시면은 처음에는 좀 부담이 돼도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. 게다가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브롬톤 주변에 이런 액세서리 이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물론 액세서리 가격들이 좀 사악합니다. 뭐 그런 것만 빼면 사실 기본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안장 하나 바꿨는데 그렇게 특별히 필요한 액세서리가 없고요. 하나 이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브롬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끼우면 돼요. 흔히 들고 다니는 가방도 체결해서 가지고 다니면 타고 다닐 때 뭐 배낭 메고 타면은 좀 등에 땀 차고 덥고 그러거든요. 그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뽐뿌를 넣는 영상 추천드리는 브롬톤을 추천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굉장히 가볍기만 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6단을 괜히 6단 선택했다 좀 더 가벼운 2단을 선택할 걸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. 이런 자전거로 늘 출퇴근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. 네,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.